문법 챕터 4 조동사 공부 같이 해볼 건데요. 51쪽에 A의 여섯 문항 먼저 풀이해 보도록 하지요. 자, Mom was really worried about me. 엄마가 진짜 나에 대해서 걱정을 했어요 라고 되어 있죠. 내가 그녀한테 전화를 할걸 그랬네 라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정답이 뭐가 돼? I should have called her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했어야 했는데. Now you just had lunch. 너가 방금만 점심을 먹었어. Open a bag of snacks now. 너가 지금 간식 상자 박스를 열수 있었다? 열었을 리가 없다. 둘 중에? 응, can't open. 못열 리가 없다죠. 너 배부르잖아. 이 얘기지. 그 다음, your jacket looks great. 네 자켓이 멋져 보여. It has cost a lot. 많이 비용이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야, 그거 비싸지. 이런 얘기를 했겠죠. 몸 했었음에 틀림없다. must인 거죠. I can't find my bag. 가방을 못 찾겠어. You 하고 난 다음에 on the subway 지하철에다가 아마 그거를 놓고 내렸을 것 같은데 라고 친구가 추측을 하겠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추측을 하니까 일단 may이긴 한데 양쪽에 차이점이 있죠. may have pp 또는 may 동사 원형이니까 이건 일단 답이 안 되네. 그치? may have left. 뭐만 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이고요. You will과 can은 안 되니까 여기다 be, able to를 쓰긴 썼는데 조동사부터 동사 원형까지 표시해 주시면 이게 전체가 동사죠. 이게 할수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죠. 그럼 너가 선택한 그런 고등학교에 너가 갈수 있을 거야라고 써 있죠. Then Polly's cheeks were red. Polly의 볼이 빨갰어요. She having hot 이라고 돼 있죠. Can't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이건 부정인 거잖아. 뭐뭐 일리 없어. 강한 추측에 부정일 때 쓰는 말이고 must having hot.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강한 추측에 긍정을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must의 이 can't의 의미가 뭔지 같이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조동사 can, may, must, should 네 개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정도는 당연히 학습했고 can의 의미에 대해서 얘들아 원래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죠. 찾아보시면 can이 가능성 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약한 추측의 의미도 있고 또 부정의 확신이라고 can't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위에 두 개는 대표적인 뜻이니까 꼭 아셔야만 하는 거예요. 할수 있다랑 해도 된다. 두 가지. 그녀가 쿠키를 구울 수 있어. 케이크도 말이야. 이렇게 지금 보시면 can을 뭘로 돌릴 수 있다? 우리 be able to라고 하는 I로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언제만? 능력 가능의 뜻일 때만 되는 거야, 얘들아. 똑같은 can이어도 허가의 뜻일 때는 여기다가 be able to를 쓰시면 안 돼요 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됐어? You can come inside. 너가 들어와도 돼, 안으로. 네가 원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the phone is ringing. 전화가 막 울리고 있어요. It could be Ted. 야, 그거 Ted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Could be. 뭐뭐 일수 있다 라는 뜻인 거지, 여기서. 약한 초점. 마치 매일처럼 들어간 거야. It may be Ted도 되고, It could be Ted도 되는 거지. 여기다 may라고 하나 써볼게요. 그 다음, The girl can't be this. She's studying in Boston now. 여기서 can't는요, 할수 없다는 뜻이 아니야, 얘들아. 이건 어떤 뜻이야? 뭐뭐 일리가 없다라고 하는 부정의 확신이라고 쓰여져 있죠. 뭐뭐 일리가 없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누구의 반대말이냐면요, 이거 must의 반대말이에요. must가 해야만 한다 말고. 강한 추측인 거 있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 있지? 이 뜻의 반대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 can I have pp?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라고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조금만 이따가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메일을 먼저 갈게요. 원래 형태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자. 얘들아, 메일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쓰는 건 이거예요. 약한 추측. 뭐뭐 일지도 몰라. 오늘 비가 올지도 몰라. 할 때 쓰는 거죠. Tommy may be watching. 동사를 표시해 보시면요. 이렇게 잡는 거지. watching까지요. 그럼 Tommy 보는 중일지도 몰라요. 라고 추측이야. 그게 방에서 말이죠. 라고 들어와 있지. 여기 may랑 might가 같이 쓰여져 있는데요. 둘 중에 누가 더 약하다? might가 더 약한 추측일 때 쓰는 거야. 과거 시제로 가면 더 약한 추측. 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ou may read the books in here. 너 여기 안에서 책 읽어도 돼. 하지만 you may not take them out. 너 그거 가져가면 안 돼. 도서관에 쓰여있는 글귀였겠죠. may read. 표시해보세요. 뭐뭐 해도 된다. may not. 해서는 안 된다. 금지겠죠. 됐어? 이 허가의 뜻일 때는 누구의 대체어다? can도 사용 가능한 거다 라고 챙겨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ust의 원래 뜻도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가 아는 뜻이 1번, 2번 이렇게인 거지. you must 해야 돼 일 때는 동의어가 have to인 거죠. where까지 잡아서 동사 표시를 하는데 의무일 때는 have to가 가능하다 이거 챙기시고 수가 마이크랑 있을 때 행복해 보여. She must love him. 그녀가 그를 좋아하네. 틀림없어. 라고 쓰여져 있죠. 이때는 누굴 쓰시면 안 돼요? Have to 쓰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얘들아 물결을 하나 쳐놓으세요. 주어에 따라서 변형시키는 거죠. Have는. 원래 조동사는 주어가 뭐가 오든지 간에 그 형태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막 must 뒤에 s 붙이 이런 거 없는 거잖아. 그치? 근데 have to도 그렇고 be able to도 그렇고 be going to도 그렇고 전부 다 변형이야. 주어에 맞춰서 돌려 써라 라는 뜻인 거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1번에 대한 설명인 거야. 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은 야 절대 하면 안 돼 이 얘기겠죠? You must not miss any classes. 야 너 절대로 수업 빠지면 안 돼 라고 쓰여져 있죠.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의무의 반대인데요. 여기 아래 봤더니 지금 must가 긍정문일 때는요 have to랑 동의어다 라고 쓰여져 있죠. 근데 must가 이제 부정어로 바뀌면 얘는 must not, 얘는 have를 뭘로 바꿔? don't로 혹은 doesn't로 바꾸지. don't have to, doesn't have to 쓰는데 그때는 둘이 같은 말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정일 때는 둘이 같은 말인 건데 부정문이 되면 서로 뜻이 달라 라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해 얘들아. 얘는 그래서 금지라고 쓰여져 있는데 법적인 규정 혹은 뭐 도덕적인 행위 이때 쓰시는 거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don't have to랑 don't need to 같은 경우는 그냥 불필요성이라고 하지 얘들아.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거야. 예문 볼게요. I'm not working tomorrow. 나 내일 일 없다 얘기죠. 그래서 I don't have to get up early. 내일 일이 없으니까 나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 라고 쓰여져 있죠. 어디까지? 동사를 get up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있잖아 이 자리에다가 만약에 must not을 쓰잖아요. 그럼 되게 웃긴 말이 되는 거야. 나 내일 일이 없어. 그래서 나 일찍 일어나서는 절대 안 돼. 라고 되는 거야. 그 must not이 되게 어색해진다라는 거지.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should의 뜻도 알아보죠. 여기 1번. 보통 1번 뜻을 많이 알고 계시죠? They should do the vacuuming first. Do the vacuuming 하면 애들 진공 청소를 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그들이 동사 원형까지 잡으시면 여기까지인 거죠. 먼저 진공청소를 해야만 해 라는 거죠. 의무야. 그러니까 must랑 똑같은데 must보다는 조금 약한 의무일 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두 번째 뜻에 들어온 걸 보시면요 뭐라 그래? You should not go to bed so late. 야 너 너무 늦게 자지 않아야 한다. 사실 의무처럼 해석해도 괜찮긴 하잖아. 야 너무 늦게 자면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뭐에 가까워? 충고라든가 권유에 가까운 거지, 이거. 의견을 어필하는 거야. 마치 나를 엄청 신경 써주는 누군가가 날 보살피면서 하는 소리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얘들아, should가 여기 봤더니요. ought의 동의어다 라고 쓰여져 있죠.
반드시 아셔야 되는데 얘는요 출생이 누구냐면 투부정사 출생이야. 투부정사라고 간주하시면 자 부정이 될 때의 형태가 not이 투부정사 앞에다 쓰는 거니까 not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야. 까지 일단 생각하시고 자 선생님이 지금 계속 빨간색으로 필기를 했는데요. 지금서부터 봐야 될 거는 이제 happy가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죠. 색깔을 돌릴게요. 우리도 색깔 부분을 해보세요. 우리도 색깔 구분을 할수 있겠죠, 이제. 색깔을 돌려서. 자, 여기 보시면, can I have pp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완료, 현재 완료 이런 거 공부를 했었잖아요. 완료시제라 그러면 더 옛날서부터, 예를 들어서 현재 완료야. 그러면 과거부터 쭉 해서 현재까지 이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현재보다 앞선 걸 표현할 때 우리가 완료시제라는 걸 쓰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개념이야. 조동사에다가 happy를 더하면 더 옛날에 일어난, 즉, 과거의 일에 대한 스토리야. 무조건. 무조건 조동사 뒤에 happy가 보이면 과거 일을 말한다. 라는 거야. 과거 사실에 대해서 얘는 뭐 하는 거야? 강한 의심을 할때 쓰는 거야. 뭐뭐 했었을 리가 없어. 과거에, 옛날에, 그래, 했을 리가 없어. 예를 들어서 예문으로 이게 들어와 있죠. The driver can have seen the red light 이라고 쓰여져 있어. 운전기사가 그 빨간색 신호등을 봤었을 리가 없다라고 쓰여져 있죠. 저 스토리는 뭐겠어요? 오늘 지금 내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이 절대 아닌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내 눈앞에서 일어난 상황이면 내가 절대로 happy를 못 쓰는 거지. 그때는 can't see 혹은 couldn't see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거 같은 경우는 어떤 스토리냐면 기사에 뭔가 되게 큰 대형 사고라고 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어저께 막 이랬다 저랬다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 나도 의견을 어필하는 거지. 그렇게 큰 사고가 난거 아마 못본거 아닐까라고 내가 친구한테 어제 혹은 그 전날 실린 기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야.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happy로 꼭 잡혀야만 하겠지. 느낌을 똑같이 가져가 봐요, 얘들아, 여기다가. 이렇게. 과거 사실에 대한, 약한 추측이라고 되어 있죠.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이건 어떤 뜻이야? 원래 may의 뜻인 거 맞지, 얘들아? may가 원래 뭐야? 약추잖아, 약추. 근데, 과거 사실에 Jacob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may have entered라고 쓰여져 있죠. The talent show? 말 그대로 그 talent show에 들어? 갔었을지도 몰라. 언제? 과거에 말이야. 그러니까 제이콥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데뷔한 사람이야. 근데 옛날에 만약에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가했었을 걸? 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다음 must 같은 경우도 구분해 보세요. must have pp라고 하면 했었음에 틀림없다라는 강추 있죠.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 강추인 건데 과거에 했었을 거다. 틀림없이 그랬을 거다. 확신이 들어가야 돼. 강추에다가 표시하시고요. 자, Ashley looks happy. 행복해 보여, 언제? 이거는 현재 시제가 잡혀 있죠. 지금 행복해 보여요. 그녀가 뭐 했음에 틀림없어? 시험을 엄청 잘 봤나 봐. 언제 잘 봤다는 스토리야? 지금 행복해 보이기 이전에 잘 봤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느낌을 기억해야 돼요. 이 감정을 느끼기 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써놓은 거니까 내가 절대로 must 줄을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왜? must 더하기 동사원형 자체도 강한 추측의 뜻이 있기 때문이야. 됐죠? 그다음에 아래 should happy 보시면요. should가 원래 뜻이 뭐였어, 얘들아? 해야 한다였었죠? 근데 여기다 happy를 달면 옛날에, 과거에, 하지 그랬니? 왜안 했니? 이 얘기인 거지. 했어야 했다라는 게. 그치? 사실은 안 했어. 즉,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유감이라고 써있죠. 했어야 했다의 숨은 뜻이 뭐라고? 요거 기억해야 돼. 사실은 못했다. 요거 있지? I should have locked the door. 내가 문을 잠갔었어야 했는데 라고 써져 있죠. 아유, 사실은 안 잠갔다. 라는 거고. They should have been here an hour ago. 그들이 한 시간 전에 여기에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야? 실제로 여기에 있지 않네? 라고 하는 거지. 이 숨은 뜻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실은 비리리.
오케이? 사실은 그 정반대다. 마치 가정법의 느낌인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자, 의미를 잘 기억해 보시고요. 바로 뒤로 넘겨보죠. 자, 뒤에 또 다른 조동사 구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52쪽 함께해요. 자, 이번에 나온 조동사들도 사실 조동사는 얘들아 거의 단어 암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의미만 외우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내가 파란색으로 들어간 시제 차이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틀릴 게 없어요, 여기는. 보자.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독해서 정말 많이 나오죠. 왜냐면 회화체에서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Would like to. 포인트가 뭐겠어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인 거 맞죠? 그러니까 want도 뒤에 뭐가 와요?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어 너를 다시라고 쓰여져 있죠? 그다음에 I'd like to do well in math. 여기까지 동사 표시해 보세요. 내가 뭐 하고 싶어? 수학에서 나 잘하고 싶어. 맞죠? 그다음에 would you like to? 이게 우리 듣기 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맞지? 맞아. 너가 뭐뭐 하고 싶니? 라고 해서 드링크까지 이렇게 표시를 넣어주시면 되죠. 너 마시고 싶어? 오렌지 주스 좀 원해? 라고 질문했고요. 아래 보시면 would rather 나왔는데요. 별 하나 넣어놓을게요. would rather. 중요합니다. 중요해서 아래에 grammar plus box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들아. 도대체 이 위에는 would와 아래는 would가 뭐가 다른지 공부해 보자고요. would rather. 요 뒤에다가 동사 원형이라고 써주시고요. 자, 의미는 요걸 기억하세요. 차라리 동사하겠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울 때 당시에 차라리 뭐뭐 하겠다인데 차라리 동사 원형 하겠다라고 외우세요. Would rather, 아, 이거 부정이다. Not go without you. 이렇게 동사를 고까지 예쁘게 잡아보시면 우리가 차라리 안 가겠다라고 하는 거 맞죠? 너가 없으면 했어요. 이걸 친구들이 언제 제일 많이 틀리냐면 부정문의 형태일 때 되게 틀려. 왜 그럴까? 우리 머릿속에는 will이 있어서 그래. will이 있으면 would가 있지, 우리 머릿속에. 그러니까 어? will not? would not? 그러니까 would not rather? 이렇게 간다고. 근데 얘가 어떻게 생겼어? would rather not. 맨 뒤에다가 not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표시할 것은 아까 동원 썼죠? 여기다가 would rather not 동원. would rather not 동원. 아래 또 보죠. would you rather take 그럼 차라리 버스 탈래? 라고 물어본 거지. 차라리 버스 탈래? 그다음에 I'd rather be 잡아볼게요. 어떻게 잡아야 돼, 얘들아? 동사가 두개 나온 거 보였어요? be 한번 그리고 have 한번 이렇게 해서 V1, V2로 잡아주시면 좀더 좋겠죠. 내가 차라리 홀로 있을 거야. 그리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래. 나 차라리 그럴래. 뭐 하기보다는 뭐 공부하기보다 이런 스토리가 사실 then 하고 뒤에 잡혀야 되는 거겠지, 얘들아. would rather는 사실 지금 우리가 a까지 봤잖아요. 그럼 뭔가 조금 반쪽짜리야. 왜? 이거는 차라리 뭐 한다는 말은 비교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b 하기보단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 얘긴 거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비교 대상이 잡혀 있는데요. 색깔 돌려서 이건 표시해 볼게요. then b 잡아보시고 여기 then go there again 이렇게 잡아보세요. 보시면요, B 하기보다 차라리 A 하겠다. I would rather stay. 이걸 기억해야 돼. Would rather stay 해서 얘가 동사 원형이었으니까 then 뒤에 누가 잡혀? 동사 원형이 잡히는 거야. 이거. 친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전치사잖아요, 괜히. 뭐뭐보다. 그러니까 어? 동명사?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 틀린다는 거야. 동명사는 이런 경우에 잡히는 거지. 보시면 prefer A to B라고 했을 때 뭐보다? prefer A를 더 선호하는 거지. 뭐보다? B보다. 이제 이렇게 잡힌 건데 이 경우에는 to를 전치사로 보고 이때 동명사를 써요라는 거야. 그럼 then 뒤에는 누굴 쓴다?
동사원형으로 병렬이 잡힌다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학교에서 당연히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걸 좋아하겠지. 학교쌤이나. A가 좋아. 뭐보다? B보다. 이것도 A가 좋아. B보다. 해석은 똑같단 말이야. 근데 would rather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비교급의 대안을 쓰시면 되고 prefer는 원래 라틴 계통이라잖아. 그래서 얘는 to 쓰는 I잖아. 그치? 그럼 B보다 A 좋아. 똑같아. 근데 then이랑 to랑 둘 다 전치사처럼 보이지만 to는 뒤에 동명사를 쓰는 그러니까 100% 전치사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 then 같은 경우는 동사의 병렬 구조로 봐야 된다라는 거야. 얘는 동원, 얘는 전치사로 봐서 동명사로 잡으면 돼 라고 하는 거지.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사 원형들이 잡혔잖아요. 밖에 나가는 것보다 이렇게 쓴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지. 자, 아래에 had better도 보죠. had better 얘도 뭘 표시해 주셔야 되면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도 여기다가 not 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쓰셔야 돼요. 왜냐면 친구들이 또 이제 여기서 실수하는 부분이요. had 써봐요. had not there. 이렇게 많이 쓰세요. 왜냐면 우리 had pp를 공부를 또 이제 엄청 했잖아요. 완료 시제를. 그러니까 어? had not pp? 막 이제 이런다고. 근데 이게 어때? 틀린 거야. not을 어디다 써야 된다고? had better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 뒤에 not을 써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you had better quit 이렇게 해서 동사 잡아보시면 너무 늦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요. I had better not participate. 내가 이번에는 참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들어오죠. I'm getting upset. 내가 점점 화가 나고 있어요. 너가 멈추는 게 좋겠다라고 쓰여져 있지. 싸우는 것이. 애들아 이러죠. 애들아 싸우는 것 좀 멈춰봐. 멈추는 게 좋겠다 이거지. 다음에 used to에 대해서 쓰여져 있네. 애들아 used to는 늘 여러 개의 필기를 동시에 해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 지금 쓰여져 있는 used to는 지금 조동사 파트에서 배우고 있는 거 맞죠? 얘가 조동사라서 뒤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고 의미는 뭐뭐 하곤 했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be used to 더하기 동명사 얘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 다음에 be used to 더하기 동사 원형 뭐뭐 하기 위해 정말 말 그대로 사용되다 라고 하는 수동태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그래서 세 가지는 항상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어야만 해요. 이게 시험에 나온다는 말은 얘를 같이 내겠다라는 출제 의도야. 똑같아. 자, my aunt, 내 이모가 used to take me. 여기서 take는 데려가다 라는 뜻이죠. 데려가다. 보시면 take A to B 이 뜻이 뭐예요? A를 B로 데려가다 해서 to를 쓰시는 거죠? A를 B로 데려가다. 그럼 시내에 있는 멋진 식당에 이모가 날 데려가곤 하셨어? 라고 쓰여져 있죠. 이 포인트는 뭐냐면 얘들아 둘 다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과거의 습관, 과거의 상태라고 쓰여져 있죠. 얘는 언제 쓰는 아이냐면 지금은 절대 안 해야 돼. 그럴 때 쓰는 거야. 여기다가 써보죠. 현재는 하지 않는 행동일 때 쓰는 거야. 자, 우리가 used to be good friends 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 이게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we are good friends 하면 우리 지금 좋은 친구예요 이거지.
We have been good friends 하면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좋은 친구 사이였어요 이런 말이지. 근데 지금 저기 써있는 거는 We used to be 라는 말은 내가 지금 그 친구랑 더 이상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소리인 거야. 얘들아. 뭐 싸웠나 보지. 오케이? Used to be 라고 하는 말은 지금은 아니다 라는 뜻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겠어? Why don't you even talk to me now? 너 왜 나한테 말도 안 하냐? 라고 질문한 거죠. 싸운 상태. 그 다음에 may as well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라고 들어와 있는데 가봐보죠. We are closing soon. 우리 곧 닫습니다. 당신이 내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완곡하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May as well 내일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ay as well. 그 다음에 there is no one to ask here. 여기에서 뭐 할? 잡아볼게요. 여기에서 질문할 no one을 꾸민 거죠. 질문할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쓰여있어. We may as well call Peter. 야 우리 Peter한테 전화해볼까? 이거지. Peter한테 전화하는 게 좋겠어. 동사 원형까지 꼭 데리고 가셔야 돼요 얘들아. 이렇게 해서 동사 원형까지. All the buses 모든 버스가요 떠났어. 너가 택시 타는 게 좋겠다 까지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뭐 하는 편이 좋다. 매일 아주 외울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은 외우기 힘들겠지만 오늘 문제를 푸실 땐 당연히 참조하시면서 푸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풀면서 반복 숙달하고 나중에 언젠가 선생님이 물어보면 되겠죠. 얘들아 B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니 지금 그 문제가 너무 쉬워서 주어진 조동사랑 바로 안에 말을 이용하려잖아. 그래서 뭐야 그냥 갖다 붙이라고?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죠. 의미를 잘 파악해서 not을 쓸지 말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봐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B 1번은 얘들아 he is trying to help. 그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한테 나쁘게 굴면 안 돼 얘기하고 싶었겠죠? You must not treat. Must not treat. 대우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You're just like Helen. 야, 너 헬렌이랑 똑같아. 얘기죠. You must be her daughter. 여기서 뜻은 뭐야, 다? 얘는 강한 금지. 얘는 무슨 뜻이야, 얘다? 옳지, 강추. 자,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 I'm sure you. Can do that. 얘는 어떤 뜻 얘들아? 능력 가능이죠. 그 다음에 I'm sorry I can help 쓰면 돼 안 돼 얘들아? Can이 아닌 거지. Cannot. I can't help you. 얘도 능력 가능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너한테 말할 게 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우리가 정답이 뭐예요? 우리가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이럴 때 쓰는 거죠. We should talk 혹은 we need talk 이렇게 얘기하죠. 야 우리 말해야 돼 이거죠. 그 다음에 you should touch 하면 얘들아 안 되는 거지. belongings의 뜻이 뭐죠? belongings 써볼까? 소지품. 그럼 다른 사람들의 소지품을요 얘들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ou should not touch 얘가 금지 강한 금지가 되는 거죠. And this room is only for staff. 오직 직원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들어오시면 안 돼요. May not come 이라고 쓰실 건데 얘는 뜻이 허가가 되겠죠. There is no phone booth around here. 여기 주변에 공중전화기가 no니까 없어요 라는 거죠. You may use my cell phone. 내 핸드폰 그럼 써라 라고 허가해 준 거네요. 이것도 됐어요. 자, C1번도 맞춰보죠. 돌아가면서 하자, 아이들아. You missed a great party last night. 너가 어젯밤에 좋은 파티를 놓쳤어. You should have come. 그치. Come, came, come. PP가 come인 거지, 얘들아. 그 다음에 이게 last night이니까 얘가 단서라서 have PP가 걸렸다를 잘 표시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엄마가 제안했어요. 어젯밤에 외식하는 걸요. 1아웃이 외식하다죠, 얘들아. 쉬? 응, 메이. 동사를 어떻게 써야 될까? Have? May have been, 좁다. Too tired to cook.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이해돼? Tired가 형용사니까요. 우리 누굴 사용하자고요? 우리 비동사를 사용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니까 May have been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무슨 뜻이야? 엄마가 엄청 피곤했었나 봐요. 라고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외식하자고 제안하셨겠죠, 엄마가? Not을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My friend was angry. 친구가 나한테 화났어. I. 티즈드? 티즈가 놀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그녀의 머리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그녀를 놀려야만 했다. 그치, 놀리면 안 됐다. 야,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야 되는 거죠. 뭐뭐 하지 말았어야만 했다.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다. 면 shouldn't have pp가 되는 거죠. I checked it many times. Many times 표시해 보시면 여러 번이란 뜻이죠. To make sure 하면 확실히 하기 위해서 란 뜻이에요. 확실히 하기 위해 여러 번 검토했다는 말이겠죠. 근데 실수가 없네 이 얘기죠. 그러면 I can't have made. 그치? 실수했었을 리가 없다 이 얘기인 거야.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마지막이요. 그녀가 sweated, 땀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Couldn't say a word. 그 말도 못해요. 대중 앞에서요. 됐죠? She 엄청 긴장했었나 봐요 라고 말하고 싶어. She must 아이고 have been 쓰시면 되겠죠. 이게 과거 시제인 단서를 보시고 쓰신 거예요. 만약에 애들 앞에가 현재 시제면 이거 must 더하기 be라고 그냥 써야 되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둘다 강한 추측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자, 넘기셔서요. 채점해 보지요. A의 1번에서부터 정답은? 매일 해석해 보면요, 너가 집에 가는 편이 좋겠다 이거죠. There is no use 더하기 동명사. 이거 무슨 뜻이지? There is no use 동명사.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쓸모없어 이 얘기야. 야, 여기서 기다려봤자 쓸모없어. 너 그냥 집 가는 게 좋겠다 라고 써 있는 거야, 얘들아. 요것도 은근히 많이 물어보는 수거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그다음 I don't like shopping. 나 쇼핑 싫어. I would rather. 그죠? 나 이거 뜻이 뭐라고 얘들아? rather를 기억하시는 거였죠? 차라리야. 차라리. 나 차라리 머무르겠다. 집에서 than을 잡으셨어요. 여기 동사 원형 써놔야 돼요. 쇼핑몰 가느니 차라리 집에 있겠다. Cheating is always wrong. 부정행위죠. 부정행위는 언제나 잘못된 거예요. 민정 정답이었던 거? 그치? Had better not. 동사 원형 애들 어디까지? Head부터 think까지인 거야, 이렇게. 그치? I have a bad headache. 머리가 아파. I would like to. 그치? Take a day off. 뭐 하는 거야, 너 이게? Take a day off. 하루? 쉬다인 거죠. Take off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빼는 거야. 하루 빼야겠다. 그러니까 근무일자에서 빼야겠다. 이 얘기인 거죠. 쉬다라고 해석해 보고요. 그다음에 you're trying to help the environment. 네가 환경 도우려고 애쓰는 중이구나. So you had better. 뜻이 뭐였지? 너가 그치. 종이 재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when I was younger, 내가 더 어릴 적이에요. 나 가수 되고 싶었어요. Adele used to be my role model. 그이 사람 지금 현재는 롤 모델이 아델레야? 아닌 거지, 더 이상. 그것까지 캐치하시면 돼요. 잠시 기다려요.
다음 걸로 패스하면 되죠? Do you like curtains? Well, I used to겠죠. 옛날엔 좋아했는데 옛날에는 뭐 더 이상은 아니야. 뜻이 더 이상 뭐뭐 안 타니까요. 다음에 I think we took the wrong road. 잘못된 도로에 온 것 같아. We may as well go back to the beginning. 돌고 도는 거지 지금. 시작점으로 야 다시 되돌아가는 게 낫겠다 이러죠. How about going out tonight? 제안했죠. 오늘 밤에 나가는 거 어때? I'd like to. 그러고 싶어. 어? I'd like to 하면 안 되겠는데? I've got a lot of homework to do. 정답은? 못하겠다라는 말, 부정어를 우리가 지금 써야 됐거든요. 가고는 싶은데 예를 들어서 할 게 많아 했으면 I'd like를 쓰고자 했으면요. 여기다가 but을 썼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 갈게. 어디 갈게. 뜻이 뭐라고? 하지 않는 편이 낫다 이거야. 하지 왜 이러니? 하지 않는 편이 낫다. Are you ready to order, sir? 주문할 준비 되셨나요? Yes. I would like to 하고 싶어요. 이거죠. 치킨 샐러드 먹고 싶어요. 했죠? Then, do you want to take a swimming class? Take a class가 수업을 듣다죠. 수영 수업 듣고 싶어요. 했더니 갑자기 do you가 그다음 swimming 쪽 끝에 있어. 그럼 여기는 뜻이 Dan이 들어왔겠지. 수영보다는 요가 하고 싶어요. I'd rather. 됐죠? I have a backache. 어우 나 등이 아파. 요통이죠 요통. You. 정답은? 옳지. Had better. Sit straight to죠. 비교급. 의자에서 더 똑바로. 더 똑바로 앉는 게 좋겠다. 뭐뭐 하는 게 좋겠다죠? 자, 아저씨 같이 이용하래요. 한복하는 차라리 죽겠소. I would rather die than give in. 이게 항복하다라는 수거예요. 나, 너 안 도망가는 게 좋을걸? You had better not run away. not을 쓰셔야 되는 거죠. 저 기차로 유럽 여행 가고 싶어요. I would like to travel to Europe by train. 맞죠? By train. 알려주시고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동의하죠? 네. 우리 뭐뭐 하고 됐어요. 뭐라고 써야 돼요? We 옳지. Used to practice the piano after school. 지금은 안 한다. 이 얘기겠죠. 됐어요. 자, 여기까지 틀린 것들은 잘 고쳐보시고.